사람 자유민주주의 시대 후보 우리 공화당의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당원은 보수와 국민의 희망인 보수 대통령을 위해 이곳에 모였다. 친북 좌파를 비롯한 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총결집해서 새없는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강행했던 거지 친북들 세력에 맞서 당당하게 혈기를 들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비우고자 시작한 아파트 투쟁 한 지 무려 10년이 넘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유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의 두국 강성 정신이 얼마나 숭고하시기를 전국에서 국민을 상대로 공부하고 알려왔다. 거짓으로 끊어진 좌파 세력들이 이념 전쟁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단 대한민국 세력인 민노총의 해체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전교조의 해체 기득권과 내로남불이 되어버린 586 무조건 세력들이 청산을 외쳐왔다. 우리는 좌파가 다 사사시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되돌렸으며 좌파 세력들이 국무선동과 정권 퇴진을 위해 만든 가짜 뉴스 음모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맞서왔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들은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위해 총결집한 상태이다. 천하나 망국병 괴담 세력뿐 아니라 반미 친북 세력들이 총 만나에 있다. 이번 21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이다. 국민이 영원하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성공하게 일어나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 정부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합니다. 보수선거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공개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정체성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희망 미래로 나아가는 보수 대통령에 앞장서 왔다. 잠깐만. 또한 우리 공화당은 보수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밝혀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우리 공화당은 지난 강서구청장 5번 선거에서는 보수 대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조건 없는 보수 단일화를 이뤄냈다. 결코 거의 좌파 세력 국정 부패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공회의 결단이었다. 이는 양당의 공감대가 성성기업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은 진정한 마음으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힘에 보수 대통합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단단한 영혼이자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우리 공화당의 보수 대통합 요구에 응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깨끗한 정치개혁, 국민이 원하는 3대 개혁,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의 승리를 함께 이루어갈 것을 기원한다. 2024년
22일 우리 공화당 후원인 당 대표님 50만 성원 인수동.